하이브와의 경영 갈등으로 어두워 민희진 대표가 연 기자회견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당시 착용했던 모자와 맨투맨 티셔츠 완판에 이어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해 화제입니다. 지난 2일 카카오 측에 따르면 민 대표가 지난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고양이 이모티콘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요.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활용하기 좋은 이모티콘이다. 직장인들이 다 산 것 같다. 왠지 따라 사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.